양평구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2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4월 중 원래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원래조회에서는 바보 같은 인생을 부른 가수 조현자 씨와 김동완 씨가 홍보 대사로 위촉됐으며 군정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성규 군수는 조회에 앞서 가수 조현자 씨에게 아침인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고 제안하자 흔쾌히 받아들여 바보 같은 인생을 노래해 4월을 시작하는 공직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 담당관실 홍보팀장 정기부입니다. 4월 중 원래조회에 앞서 개구면 주민자치센터 박정숙의 다섯 분의 한국무용 공연이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는 가족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다음은 양평군 홍보대사 유철이 있겠습니다. 가수 김동완님, 가수 조현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축회 가수 김동완, 기아를 선택한 곳듯이 심하의 양평 건설을 위한 양평군 홍보대사로 유축합니다. 2016년 4월 1일 양평군 소극기식선표. 가수 김동완님은 대표로 오늘 버리나 금동 2014년까지 유축의 배로를 발표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축회 가수 조현자, 양평군 홍보대사로 유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수 조현자님은 19 바보 같은 인생과 2012년 전통가요 대상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고 나 몰라 건드리지.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 양평군 홍보대사에 입주되신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묻어버린 아픔을 부른 가수 김동환입니다. 먼저 양평에 물 맑고 산 좋은 양평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살게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옆에 계신 젊은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에 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 조현자입니다. 이렇게 김선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부덕한 저에게 이렇게 홍보 대사로다가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평 군민들 또 양평 군청 모든 님들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여 많이 이쁨을 받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하시려 했더니 예. 오늘 곡을 저희가 CD를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져왔네. 가져왔어요? 또 혼자만 해주면 안 되죠. 왔어. 하고 하고 있으니까. 됐는데요? 좀 미안해, 신나는 걸로. 제 탈퇴곡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12시 전에는 잘 안 부른다는데 얘는 원래 돼요? 오늘 특별히 제가 저때 면담하면서 한 곡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에 왔어요. 네. 저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양평은 또 홍보대사로 역할을 하시는데 네, 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인사도 네, 또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완 가수님은 CD를 안 가져오셨어요. 네.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됐죠? 네. 네.
다음은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좀 힘들죠, 다. 예? 예, 저도 그래서 절로 한번 가볼까. 무슨 날인지 알죠? 예, 만우절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그 아침에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우리 한명의 문화복지국장께서 이제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내일서부터 안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만우절이라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정말로 안 나옵니다. 네, 우리 후배를 위해서 네, 우리 한명의 문화복지국장께서 네, 명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뒤로 하고, 예, 그동안 이제 심신을 풀기 위해서, 예,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퇴임식을 예, 할 그런 계획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의 국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예, 또, 예, 개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우리 예, 한국 무용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완 가수는 예, 홍보대사님으로 위촉이 됐는데 예, 덕천 1위 벌터라고 있어요. 벌터. 예. 퇴촌이 있고 벌터가 있는데 예, 벌터에 사십니다. 제 2의 인생을. 그러면서 예, 우리 이제 홍보대사로 예, 또 역할을 해주실 걸로 예, 기대가 되고요. 우리 또 조연자 홍보대사님께서는 예, 이 백사면에 사십니다. 맞죠? 이천시. 예, 그래서 예, 가까운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 양평이 예, 또 물맑은 양평으로서 예, 브랜드를 갖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예, 기대가 되고요. 두 분께 우리 홍보대사를 함께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11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발전기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예, 대학생들 예, 또 새로 들어간 학생들, 대학교, 또 고등학생들 한 교육발전기금이 한 7, 8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시일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피와 예, 땀이 섞인 그런 돈을 예,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예,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오늘 양평 물맑은 시장 고건덕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보니까 임원들이 와 계신데요. 매년 교육발전기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특수임무 유공자에서 우리 권혁성 재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네분들의 유공자분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큰 도움도 못 드리는데 예, 또 회의비를 각출해서 또 거기서 예, 좀 이렇게 예, 학생들을 위해서 예, 좀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쁨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박정철 이사장님께서는 이 매월 보니까 좋죠? 예, 옛날에 의장님 하실 때도 자주 봤지만은 예, 농협장 이렇게 할 적에는 잘 못 봤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예, 매달 이렇게 원래 조회 때마다 오시니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예,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영예 수상을 타신 우리 예, 씨름 선수단 또 유도부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대회 나가서요. 저도 대회 예, 몇 번 예, 관람회로 예, 관중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뭐 한 기본이 64강이에요. 그럼 알죠? 결승까지 갈래. 예. 그리고 선수가
고루고루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정민 유도 이번에 리우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을 하고요. 우리 장성복 장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이재한 장사도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봤고 이제 우리 기대주 윤호준 선수가 이제 금년 내에 꼭 장사를 거머쥘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윤호준 선수. 네? 일어나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군정 유공에 대해서 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군정 유공으로 이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명단에서 민주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말 단알면 고로쇠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의 빨리 하는 축제에다가 또 면단에서 제일 큰 축제에다가 또 무엇보다도 고로쇠 축제로 제일 큰 축제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24억 9천만 원이 교부금이 삭감이 됐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예산팀장 왔나? 예산팀장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지적해보면 탁 튼가봐요. 네. 그 옆에 있는 최인성 팀장. 예. 왜 삭감이 됐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축제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축제에 45억인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를 못 해주겠다 해서 25억을 가깝게 삭감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도로 해서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와서 큰 축제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 스스로 홍보도 그냥 그 사람들이 거의 잠도 못 자다시피 그래서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 몇 분한테만 표창장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단원 연민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행군민으로 우리 또 어르신네분들이 또 수상을 받으셨어요. 깊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범 2반장님들 보니까는 아주 열심히 하는 이장님들만 이렇게 각 면에서 이렇게 또 수상을 시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고서 만드는데 너무 신경을 써요. 제가 그렇게 한 2년 이상 거의 2년이 뭡니까? 계속 정말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중요하다.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농업기술센터 또 세무과 또 우리 미래특화사업단 또 각 읍면 또 실과소 오늘 좋은 상들을 받으셨지만은 그런 것이 평가를 받는데 성과를 내는데 자료가 많아져요. 근데 이 자료만 보고서만 발로 뛰지도 않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도 안 하고 정책도 연구 안 하다 보면은 보고서가 가식이 생깁니다. 예,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원래 조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죽으나 사나 우리 공직자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 발로 현장을 누비면은 우리 국민이 다 알아줍니다. 또 저절로 너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겨요. 행복한 고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일부터 이거는 만우절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4월 1일부터 그래서 잘 이렇게 하시고 특히 우리 주무관들 좀 제발 좀 대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운영장님하고 주무관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장승용 안 나왔어. 양근했어. 양근성과 군민회관 들꽃 수목원 있는 데를 미술관서부터 양근성까지 지금 저녁이면은 우리 양근대교가 조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일본의 나오시마도 갔다 오고 이누지마 거기에 설치 미술을 대시마하고 보고 왔지만은 그쪽에 다리 위에 떠 있는 양근성으로 가는 설치 미술을 설치 미술의 작품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낮이고 밤이고 눈 떠서 사람들이 글로 건너 양근성까지 갈 수 있게 하면은 환상적이에요. 또 2단계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이렇게 좀 왜 저렇게 미쳐서 댕기는지 좀 몇 번씩 기특을 줄 적에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뉴욕에 맨하튼은 안 가봤지만은 거기야 옆에 강이 두 개 있잖아요. 강이 두 개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강 두 개 이름? 미국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맨하탄 옆에 허드슨 강하고 뭐 인터넷 불러보세요. 예, 허드슨 강하고 이스트 강인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옆에 우리 두물머리하고 똑같고 양근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 신부 해당 부서에서 소통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소통입니다. 소통. 각 과관에 지금은 국이 생겨서 국장님 체제로 티타임을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서로 얼마든지 교환 가질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을 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잘 이렇게 정말 국민만 바라보면은 우리 양평 화끈하게 발전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국토부를 갔더니 여기에 저 백승관 팀장 와 있나? 네. 그래. 잘 데리고 왔어, 그때? 네. 제가 어제 간선도로과장을 만나고 이렇게 간부진들을 만났어요. 군수가 직접 왔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하겠다고. 예. 왜냐면은 여기에 강산 강화간 도로, 양근 대교,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정입니다. 방명이 아직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앞으로에 64건이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어요. 64건 중에 64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열을 땡기기 위해서 그리고 불공리에서부터 개군 대신면까지 우리가 그 도로를 교통병원 앞으로는 훤하게 틀려졌지만 4차선으로 하려고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가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어떻든 정말 여러분들이 그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좋은 양평이 되지 않을까. 제일 살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 있죠. 양평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이에요. 그 다음에 여수가 3이에요. 그런 정도로 양평이 이제 여러분들의 학기에 따라서 좋은 우리 양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이 뒤에 있는 산수유 한우축제입니다. 이것도 미원에서 대구면에서 하시는데 좀 여러분들께서 내일처럼 4월 2일 날하고 3일 날 뭐 여러분들 보고 일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 겸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축제에도 다녀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짜리철입니다. 우리 이륙 구마을이죠. 총무 담당관님. 이륙 구마을. 그죠? 269개 마을. 우리 담당자들 분들께서 군청에 있는 담당자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농사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불. 우리는 이 석격장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가 읍면에서 지금 열심히 읍면장님들하고 또 산업팀장 직원들이 또 산불감시원 뭐 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산불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일은 기본적으로 해나가면서요. 여러분들의 맡은 바 소임을 4월달에도 변함없이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서 늘 좋은 일만 그 대신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아까 우리 조연자 가수님께서 홍보대사님께서 노래 한 곡에 우리 직원들의 얼굴이 확 펴졌어요. 보니까 괜히 나도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CD를 안 가져와서 나도 못 불렀는데 괜히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즐겁게 재미나게 국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4월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사와 보수기관에 대한 표창 간단히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진지 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농촌 지도사와 평가에서 보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복창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대도 상사급비 2,000만원을 함께 전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업 SOS 기관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 양평군 2015년도 기업 SOS 우수기관으로 부착합니다. 2016년 4월 7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대도 시상금 500만원을 함께 전수하겠습니다. 남녀상 양평군 2015년도 지방세차정리 우수기관으로 부착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대도 상사업비 700만원을 함께 전수하겠습니다. 부장자 농업기술센터 정민아 농촌지도사 미공자로 배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대도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 다음은 체육유공자 및 지난 3월 21일부터 28일 인제원에서 개최한 제70회 전국시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정민 선수, 장성복 선수, 이재한 선수, 유호준 선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장애인 선수가 유도 이정민, 스포츠조선 재정 제21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수상자로 부착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강성원, 한국 코카콜라 사장 이창혁 대도.
제70회 전국 수렴선거 대회 국가선거 정당선 1위 장선거 2010년 3월 28일 통합수렴협회 회장 박전인 대도 트로피와 메달을 전송하겠습니다. 티비를 볼 때 보이지 않아. 그래, 보이지 않아 보이지. TV를 볼 때는. 다 크니까. 제10회 전국 수렴선거 대회 일반부 개인전 참가급 1위 이재한 2010년 3월 28일 통합수렴협회 회장 박전인 대도 메달을 전송하겠습니다. 제70회 전국시름선수권대회 일반부 개인전 소장급 3위 윤건호준 2016년 3월 28일 통합시름협회 1항 박수진 대도 메달을 장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분정구호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김학길님, 이전대님, 김형부님, 김미애님, 방효연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강경호 김학길 군장발전 일본조가로 도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강경호 이정래 군장발전 일본조가로 도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강경호 김형구 군장발전 일본조가로 도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서정명 김미애 군장발전 일본조가로 도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백노면 방효연 군정발전 유공자로 배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 군비 및 축제 유공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김동훈님, 지성환님, 양은모님, 김선혜님, 서동규님, 여용수님, 이교섭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양평호 김동호 선혜군민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양선현 지성환 선혜군민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다나면 양은모 고려대 축제 유공자를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다나면 김선혜 고려대 축제 유공자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서동면 서동규 고려대 축제 유공자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다나면 여용수 고려대 축제 유공자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다나면 이교섭 고려대 축제 유공자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무법 위반행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유인택님, 백종렬님, 용상성님, 이관희님, 신용건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장장 양평호 회원일위 이장 유인택, 무법위원장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장 양자면 양소사리 이장 백종렬, 무법위원장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장 서준면 노문희 이장 용상석, 모험위장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장 청우면 용두산지 이장 이관희 모험위장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장 강남면 세월리 이반장 심용보 모험반장으로 표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형벌본과, 친환경농업과, 도서관, 기획예산 담당관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일본우수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합니다. 포상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학장 이건우수 주민복지과 2015년도 성과관리 의소부서로 선정합니다. 권상금이 함께 수여드립니다. 학장 이건우 2 공동도로과 2015년도 성과관리 의소부서로 선정됩니다. 권상금이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학장 송건우 우수 친환경보험과 2015년도 성과관리 의소부서로 선정합니다. 보상금이 함께 전달됩니다. 학장 사건우 우수 도서관 2015년도 성과관리 의소부서로 선정합니다. 보상금이 함께 전달되겠습니다. 학장 사건우 2 기획예산 담당관 2015년도 성과관리 의소부서로 선정됩니다. 보상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면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양평호 서중면, 양동면, 청면대에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일본어 우소 양평호 2015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합니다. 보상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이건 우소 서중면 2015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합니다. 보상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각자 선거로 우서 영동면 2015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합니다. 보상금이 함께 전달됩니다. 각자 사업으로 우서 총무면 2015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합니다. 보상금이 함께 전달됩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기부식이 있겠습니다. 기부문서 양평교육청구 300만원 정 양평불만원 시장 상인회 기부금증서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100만원 정 특수임원 유공자의 양평군 지혜 이상으로 4월 중 온라인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한편 김성규 군수는 인사말에 앞서 각 분야에서 양평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분들을 노고해 축하의 인사와 함께 물맑은 양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가수 김동완 씨는 1981년에 데뷔해 1988년 묻어버린 아픔으로 인기 몰이를 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가수 조연자 씨는 2011년에 데뷔해 제1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공로상 수상, 경기도지사 봉사대상 수상, 가수 조연자 2012년 제11회 대한민국 전통가요대상 여자 신인가수상 수상, 2013년 제16회 세종문화대상 대중가요부문 봉사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는 또 중앙과 지역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로 알려졌으며 주요 히트곡으로는 바보같은 인생, 바보야, 아버지, 이포나루 등으로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